자, 지금부터 노인 여러분에게 의료비 혜택을 주는 정책, 무릎 인공관절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 의료인의 견해에 따르면 10명 중 여성이 7명이나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릎 관절을 지지하는 허벅지 근육이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문 의료인이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 발생 과정은 이렇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기 시작한다. 그리고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한다. 걷기 등 일상적인 활동이 점차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럴 땐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다. 무릎을 완전히 펴거나 굽히기 힘들다. 또 걸을 때 관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 양쪽 무릎이 붙지 않는 O자형 다리다. 또 무릎 사이에 주먹이 들어간다. 네, 여러분, 내 관절 상태 체크해 보셨습니까? 관절 연골이 거의 없어진 퇴행성 관절염은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 여러분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바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공관절 치환술 질환자로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여러분입니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급하며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포함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원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가족 또는 관계인이 대신해서 본인이 사는 지역의 보건소에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지역의 주민센터, 대한노인회를 통한 보건소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통증을 조기 치료하기 위해 신청 후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이 되는데요.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후엔 3개월 기한 내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 의료 나눔 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으로 수술 신청뿐만 아니라 무료로 지원하는 건강 예방 교육이나 건강 상담 프로그램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알아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